여러분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오늘이 독립기념일인데요. 코로나19로부터의 독립도 함께 선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자, This 4th of July, 7월 4일에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는 예방접종을 맞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 덕분에 Summer of Joy, of Freedom, 여름을 기쁨과 자유로 만끽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자, 이 날을 가능하게 해준 Frontline and Essential Workers, 최전선에서 노력한 작업자들, 즉 의료진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당초 독립기념일까지 미국 성인들의 70%를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미국 정부인데 일단 이 목표치는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코로나19로부터의 독립선언이 너무 이른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안팎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에 대한 고문님과 앵커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이 코로나 독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도 일단은 접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게 델타 변이 요게 그렇죠. 퍼지면 어떻게 하냐. 너무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네요. 델타 변이 벌써 25% 이상이 됐는데 사실 속으로 이제 수치만 보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하루에 25만 명 나오던 게 지금 13,000 명으로 떨어졌고요. 사망자도 3,000 명에서 200 명으로 떨어진 거 독립 선언을 할 만큼한 그런 숫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런 거에 부작용이 있죠. 요번에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에 4,470만 명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 네. 야, 코로나19보다 뭐 거의 코로나19 이전하고는 동일하고 됐고요. 작년보다는 40% 이상이 지금 그러니까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지적하신 델타 변이가 퍼지느냐 이게 문제고요. 사실 지금 이 요번에 이제 목표치를 67%밖에 못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 18세에서 26세가 접종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고요. 또 이 정치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당 지지하는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들은 굉장히 잘했어요. 버먼트,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뭐 85% 75% 하와이 이런 데는 다 됐고요. 또 공화당에서 지금 갖고 있는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거의 뭐 40%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정치적으로 이거 해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요 지금 사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굉장히 큰 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뭐 Act for People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안 이런 것들을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힘있게 지금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데. 봐라, 니네 70%도 못했다.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여기서 싸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요게 지나면은 바로 이제 미국 의회는 이제 휴가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벌어지는 뭐 이 부양책 합의안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골치 아프게 된 상황에서 70%를 조금 못 미친 바이든의 국정 동력은 약간 훼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미국의 이 코로나 독립선언과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 바로 확인해 보죠.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이 테마가 뻔하고 또 돌던 주식이 계속해서 도는 조금 지루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볼까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인도의 자동차 업체에 주목해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발간한 노무라 증권의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먼저 마더슨 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highest exposure, 전 세계 수요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About 89%, 매출의 89%가 인도 바깥에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폴로 타이어인데요. 역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18인치 이상 되는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약 11%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에 비해서 11%냐?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비해서 이 수요가 11%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종목들에 대해서 마더슨 수미는 23%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노무라 증권은 봤고요. 또 아폴로 타이어에 대해서는 35%가량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고무님의 분석도 궁금한데요. 역시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네, 자 이번에는 이 자동차 관련 네. 종목들을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런 또 노무라에서 콕 집어줬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야, 이거는 조금 뭐 저는 좀 요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 이제 마더슨 수미가 24개국에 이제 수출한 건 맞는데요. 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부품이죠.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라나 타타 같은 회사가 아니고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뭐 백미러라든가 자율적인 전선 이건 자연스럽게 느리니까 뭐 자동차 생산했는데 지금 보세요. 반도체가 해결이 안 됐어요. 네네. 그럼 과연 여기가 자동차 부품이 이렇게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 예상한 것처럼 뭐 하반기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그러게요. 일어날 것인가? 조금 반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 이제 제가 뭐 이거는 굉장히 제 개인적인 겁니다만 네네. 자, 수미가 수미뚜모랑 합작해서요. 그러니까 노무라하고 뭐 짬짬이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저는 뭐 부정적인 그런 그러니까 이 말을 100% 믿을 수 있다는 그 확증은 제가 좀 못 가질 것 같습니다. 높은 점수는 주지 않겠다라고 네. 고문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유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다음은 비트코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 난이도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한번 말말말 전문가의 말말말 살펴보시죠. 자, 빌 라일리 증권 분석가 말을 했습니다. 채굴자들은 rubbing their hands, 손을 비비고 있다, 즉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금요일을 예상하면서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일까요? 다음 말말말 살펴보시죠. 자,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 채굴기를 hooked up, 오늘 연결한다면 상당히 많은 돈을 벌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Coming Friday,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난이도의 하락 때문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 채굴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난이도도 높아지고요. 채굴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난이도도 낮아집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채굴자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죠.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이렇게 비트코인 급등으로 반영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역시 스튜디오로 다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는 비트코인 네. 이야기입니다. 김정 캐스터가 전해줬는데 비트코인의 최근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지금 이제 채굴을 중국에서 이제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네. 중국의 채굴 1조합, 2조합에서 전체 비트코인 한 70%를 지금 채굴을 하고 있던 것이 지금 네.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어떻게 맞추냐면요. 10분에 하나씩 블락을 만들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그게 14분에서 19분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수학연산을 해서 문제를 풀면 블락이 생성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생산량의 28%가 지금 줄어들었고요. 그런 연유로 해서 지금 다른 중국 외 지역에서 비트코인을 만드는 데에서는 오이 뭐 지금 이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좀 줄여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양의 또는 많은 전기라든가 인력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채굴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생겨서 하는데 뭐 비트코인은요 뭐 이런 어떤 큰 뭐 흐름 아니라 작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최대치로 남아 있고요. 지금 뭐 90% 이상이 지금 채굴이 됐죠. 네. 그래서 얼마 지금 안 남았습니다. 그런 것 등등을 했을 때는 지금 뭐 비트코인의 또 움직임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제일 크게 움직이는 이유는 아시죠? 일론 머스크라고 또 네. 예, 뭐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 움직이는 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추이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추이까지 함께 고문님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화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